이 사단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놔둘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둘까 보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지금 헐떡이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서 노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육신적인 냄새가 나면 사단의 밥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 갈증을 가지고 이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올라온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의 발뜨금치를 물어버려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3일이다 3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시고 발등상이 되게 하셨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겐 없다 하여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촌놈 예수에게,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당시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볼 때 나사렛 예수는 촌놈이다 이 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잡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 두 손 들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교회로부터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십자가가 임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이 지금 시퍼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라.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 예수를 믿는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원천이, 그 믿음의 근본이,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다 카이요.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요.
믿음의 근본은,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원천은, 믿음의 근원은 예수다 가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단 말이오.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종노릇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충성된 베드로. 열심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승부선은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원을 내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믿음을 굳게요. 너는 믿음을 굳건해야 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요. 헐떡거리고 있다. 먹이 사슬을 찾았어. 사슴에게서 수분이 떨어지면 그 노린내가 심리 밖을 나간다. 이미 죽은 목숨이요 그건.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향해서 질주를 해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물이 채워지면 노린내가 끊어져서 맹수들이 사슴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노린내가, 영적 비린내가, 살아있는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절대로. 펄떡펄떡 뛰는 갈치에서 비린내 나는 거 봤어요? 꽁치든 갈치든 준치든 살아있는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죽은 생선이 비린내가 나지.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살아있다 하는 자나, 죽은 자라 캐스. 라우디기아와 교회같이 미직지근해도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쳐라. 그리하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넘어진 자만이 베드로는 사탄의 밥이 되어졌고 사단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으나 주께서 말하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키에 놓고 너를 가지고 장난칠 것이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후에 베드로가 돌이키가 되고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크고도 비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 비법이, 그 크고 놀라운 키가, 열쇠가 어디가 있느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거.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발등상이 되게 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시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십자가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리냐? 여러분의 혈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드라큘라같이 말이야, 이빨이 나오고 다니면 누군 분별하지 못하겠어? 다 분별하지.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귀신, 뭐, 뱀처럼 역사하면 누군 모르겠어? 근데 아닌 걸 달라.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싸우는 거야. 남편이 섭하고, 아내가 섭하고, 자녀들에게 뭐하고, 막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전부 다 마귀, 악한 마귀 세력들의 계략이고, 악한 마귀 세력들의 거묘한 역사인데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하지 않고 죽는다 카이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완전 무장,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예수의 피로, 뼛속까지 예수의 피로 물들어야 돼. 뼛속까지.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돼.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찾으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와도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느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락하여.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첫 번째가 뭐냐? 구원관이야. 구원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구원파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어. 구원관이. 구원파보다도 더 확실한 게 교회의 구원관이란 말이야. 십자가. 근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단 말이야. 그 신비하고 놀라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사고하고 갈급한 심령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앉혀놓고서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아니, 구원은 그럼 내가 어떻게 행위로 받는 거야? 그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거기 이단 가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귀신 같은 소리지. 이단에 들어가면 왜 안 나와? 구원이 있어서 안 나와. 야, 어둠의 귀신 사단 마귀에 씌워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무서운 거야. 한국교회 이걸로 흔들어 제때 한국교회라. 기존의 교회들은 막 흔들어. 속수무책이라.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이곳으로부터 전파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조국교회를, 민족의 교회들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가 구원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비밀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다.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었어.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오.
아이고, 왜 아멘 아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고.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이 양반들아.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요. 예수를 안 믿어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라. 머리 맞으면 죽어. 구원관 흔들리면 끝나. 자기 얄량한 의의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죽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끝나. 우리 신앙생활 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끝장나. 교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이라 가요. 겸손이. 은사가 능력이 아니고 겸손이 능력이라. 겸손이. 때가 되면 저가 높여주시리라. 자기가 높아질라 하는 거 죽어. 사람들이 모아서 높여나? 사람들이 높여나? 죽어. 끝장나. 하나님이 세워야지.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아멘. 사울을 누가 세웠어? 백성이 세웠어. 현 정권의 대통령을 누가 세웠어? 민주노총이 세웠어. 민주노총이. 그래서 민주노총이 끌어내린다는 거야 이제. 누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 말 안 들어?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 말 안 들어? 월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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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국가 부도라도 올려 올려 새끼야. 내 말 안 들어? 지금 그거잖아. 뉴스에 나왔잖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야 우리를 위해 끌어내려.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세우는 겁니다. 다윗처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사람이 사람 달래고 높아지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올려놓고 흔들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높이면 낮출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열면 닫지 못해.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 사람 건드려 하나님 죽여버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만 318명. 군사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무섭게 생각하시오. 소돔 고모라의 연합 전선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거느려 그들을 작살내버렸어. 대승리를 거두고 롯을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군대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 목표가 아브라함의
준사 318명 우리 교회 학교 목표야. 영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목표가,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가 집사입니다. 근데 318명 목표. 토요일날마다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날마다 주일학교 전체 전도 나가. 의정부 용현동에 국민은행, 그쪽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롯데리아, 거기서 항상 애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 찬양하고 애들이 다 전도 나가. 318명을 주일학교가 목표로 뛰기 때문에. 주께서 높이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쳐다 두루 헤매고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요.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능히 악한 날에 승리케 하기 위함이니라.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자기의 종말이 갖고 마지막에 가까운 데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가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입니다.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떼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으면 마귀, 뱀의 역할은 뱀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에 혈관을 물는 게 뱀이란 말이야. 살무사, 독사,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 발목을. 여러분의 발이 복이 있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이 뭡니까? 유한결령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다. 가요. 복음으로 신을 예수로 신을 예수로.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 발이 밟는 것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족과 꿀이는 땅이 되고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삶. 그 믿음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잉태하라. 잉태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리라.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뭐냐? 잉태된 말씀을 낙태시키는 거예요. 유산시키는 거예요. 습관성 유산을 하게 되면 착상이 안 돼. 말씀이 한번 말씀을 잉태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기적으로 응답으로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 언약이 된 말이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언약으로 만나주시고 약속으로 만나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전부 다 전진이야, 전진.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라 하여. 여러분, 뒤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뒤는 무방비 상태예요. 등 뒤는 아무것도 무장된 게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롯의 아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끄댕이 되어진 롯의 아내와 같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왜 주십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주시고 각양 은혜의 복을 왜 주세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순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순환, 선순환이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을 주 하나님께 또 드리고 복 주고 드리고 아이고 아멘. 영적인 믿음의 신진대사가 지금 막혀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영적 신진, 하나님은 주시고 또 드리고 그것이 역대상 29장이다 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또 드리면서 기뻐하고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드리는 거예요. 각양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시잖아. 그럼 어떠냐? 스스로가 알아. 제가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건설회사에 기공예배를 갔어요. 기공예배 및 부흥기도회. 어마어마한 오피스텔 기공예배인데 거기 가서 한 집사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회장 집사님께. 야, 지라산 같은 뭐 거기가 뭐 대한민국 뭐 건설위원회 회장 뭐 노조 뭐 엄청난 뭐 깍두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하더만 그냥 뭐 수원시 뭐 누구 뭐 별 사람 다 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중간에 인사하러 올라가서 그 회장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께서, 임직원 여러분, 우리 기업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10의 9조 드리는 것을 어긴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10의 9조를. 이야, 10의 9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진대사가 중풍병이고 신앙의 중풍병. 하나님은 주셨는데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역대상 29장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그 아들 솔로몬은 1천 번째,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성도들이 최고 싫어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교회 부흥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의 거리낌이 없으면 돼. 목사가 단에서 물질 선교 확실하게 하면 부흥돼. 또 전도 설교. 근데 이
두 가지가 목사들에게 가장 부담한 거예요. 전도하고 물질 전도. 여기에 대한 꺼리낌없이 단에서 뿜어대면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 아멘 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두 번째 물질 문제예요. 성도들이 최고 많이 싫어하는 거,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거, 돈 문제, 물질, 헌금 문제예요. 듣기 가장 싫어하는 거 전도. 그렇잖아. 다른 거 뭐가 있어? 다른 거 뭐가 있어? 거기에다 기존에 신앙의 연륜이 있던 초신자든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 전도 아니겠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거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고 일어날 수 있어. 두 번째 물질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그렇게 따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어떤 사람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500억, 300억 각자 분량 있잖아요. 하나님 준 거 있잖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첫 스타트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여러분이 죽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한쯤에 흙으로 들어가 나중에 남는 게 뭐냐? 교회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는 데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 목사가 당당한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세웠다. 영원토록 남는 거야. 자자손손에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의 증거가 어디가 나와?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300억이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카요. 거기서 승부수를 던질 때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삭 드렸을 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나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1억, 10억, 1000억, 100억, 300억 이걸 요구하는, 그것을 드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도로 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 내게 감동이 되어져. 저는요 개척한 목사가 생개척 24주년 된 사람이 까딱콤에서 모당집에 7년을 살면서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 깔아놓고 분당 모달에서 장판 주워다 깔아놓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당당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어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신을 짓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건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전진하라. 아멘.
만약에 사단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칼로 찍어버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선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게 아니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등을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등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밖에 없어. 앞으로. 아멘. 전성을 향해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음의 승부수가 뭔지 아세요? 마귀 새끼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라 이 말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뭔지 그거를 알면 돼. 구원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완전 무장하게 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전도는 교회 빈자리 채우는 전략이 아니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싸구려가 아니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겠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꾼이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을 구원해서 그를 세례받게 하고 침례받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러니까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교회가 흔들려버려.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승부서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시험으로 온 것을 승부수를 던져야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국정원 있는 강남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입구에,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명동에서 명품 사업도 하면서 거기서 분재원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분재의 전문가입니다. 조경의 전문가고.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몇인가? 아, 이 자식 군대 생활하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누가 물어보면 군대 생활하고 자기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어디가 누가 물어보면 네 아버지 뭐하냐 그러고, 아 우리 아버지 조경업자입니다. 야 이 새끼야. 얼마나 웃겨. 우리 아들님이 그래. 아빠 걔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오내기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한국 사람은 첫 번 보면 네 아버지 뭐하냐. 어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나 왜 물어보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나중에 네 아버지 학교 어디 나왔냐? 별거 다 물어본대요. 그 어디서 아파트는 몇 평이냐? 와, 미치겠다는 거. 그래서
네 아버지가 뭐 하냐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 그럼 교회 크냐 적으냐 그래도 그런 거 아주 골치 아파서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래도 아 우리 아버지 조경업자입니다 그랬지. 제가 이제 분재 전문가예요. 전문가. 분재 전문가. 저는 조경의 전문가입니다.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유치원에서 항상 견학을 많이 와요. 교회가 아름답다. 지금 이제 국정원 입구에 헌인동 거기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인데, 사업을 할 때인데, 그 뒤에 비닐하우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목사님이 비닐하우스 개척을 하고 또 부흥회를 했네, 부흥회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이제 또 부흥회를 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왜냐면 여의도 수목에 다니는데 거기 너무 멀으니까 옆에서 부흥회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감리교 출신입니다. 저도 감리교 출신이고. 근데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여의도 수목에 너무 멀으니까 이제 부흥회를 계속 참석하는데 그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부흥회 그 강사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부흥회 하면서 가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작정을 했네. 그래서 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때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 한 35년 전 될 거야. 35년 전.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님도 가서 헌신하고 또 뭐 물질 예물 드리고 또 우리 누나도 그때 500만 원이면요. 지금 5천만 원 1억이요. 그때 단위가. 근데 비닐하우스 교회가 개척한다,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또 누나가 이제 500만 원 책정을 하고 또 일주일 내내 가서 또 헌금하고 다 그랬네? 일주일 집회하고. 그래서 집회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끝났어. 근데 그 주일날, 그 주에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드리고선 도망가 버렸어. 무슨 얘기 잘 몰라요? 목사님이 야반 도주해 버렸어. 부흥회 해가지고 돈 다 긁어갖고선 도망갔네, 대전으로.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요. 그 말이 되나 안 되나 조금 들어보셔. 과거에 제가 또 명동에서 이제 사보이 가방, 이제 우리 누님하고 이제 거기 사보이 가방 사장인데, 그때 이제 명동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도망갔네. 야반 도주를 했어요. 주일 저녁에 도망가 버린 거야. 일주일 집회해갖고, 동네에서 집회하고, 헌금하고 도망 대전으로. 아, 근데 갔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시험들. 근데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우리 누나한테 전화 왔어. 500만 원 작정한 거 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권이 말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말지다. 백배의 복이 말지하다. 아멘. 이야, 내가 봐도 나는 믿음을, 나도 거기서 컸지만은, 믿음에서 컸지만은, 아니, 도망가시오. 부흥해갖고 돈 다 가져가고 헌금해갖고 야반 도전 해버렸는데, 과가 아니라 또 거기다가 작정했다고 돈 내놓으라는 500만원. 그러니까 누나가 와서 팔팔 뛰는 거, 집에 와서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권사님 있는데, 그게 무슨 목사냐, 말도 안, 팔팔 뛰는 거. 그 소리를 듣더니, 어머니 권사님,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한테 작정했어! 오시라고 그래. 오시라고 그래서 500만 원 드려! 난 잊혀지죠. 그래갖고 누나가 꼼짝없이 우리 어머님 영권이 있어도 말씀하면 우린 순종해야 돼. 전화 드렸어요. 명동으로 오세요, 목사님. 저 같은 데 와갖고 또 500만 원 받아갖고 기대해주고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그래서 우리 누나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복 받냐. 복은 많이 못 받았어. 지금요, 오토갤러리 LG 본사 있는데 아시죠? 예? 잘 몰라요? 양재아시 지나면 거기 코스트코가 있고 오토갤러리 우리나라 최고의 외제차 판매장이 있고, 예? 예, 알지요? 예.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집이 우리 누나네 집이야. 그 바닥에서. 최고 좋은 집.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그때 500이면은 지금의 5,001억이요. 35년. 5억?
5억이네. 5억이래. 5억. 5억씩 들어 5억, 5억씩 들어하지. 5억. 여기서 지금 5억이라. 난 잘 모르겠어. 35년 전에 500이면 5억이랴. 5억, 10억, 100억, 1000억.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기를 쳐서 가는 목사인데도 우리 어머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잖아. 드려. 근데 그것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시골에서 예수를 믿고 최초로 믿었지만 우리 엄마가 설아수가 아니면은 쓰질 않았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화장품을 사다 뒀더니 엄마가 그래. 이건 너나 써라. 나는 설아수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자동차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엄마가 광신자였어. 광신자. 왜 광신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앞으로 자동차 탈 거다. 자가용 탈 것이다. 촌에서 말이요. 그렇다고 자가용 탄다고 그래갖고 또 광신자라고 이 병신들이. 우리 엄마는 자가용은 못 탔어요. 벤츠 타고 다녔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모든 패션이 소공동이요. 희연 제어상가 소공동. 명동 신세가 VIP 가정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렇게 가르쳤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 믿음의 근본은 예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에게 고난은 잠깐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거를 가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땅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두더지처럼. 북한 저 공산당처럼 땅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은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나는 목회 현장에서 그거를 다 오뚜기가 왜 넘어져? 일어나려고. 아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왜 넘어져? 일어나려고. 개구리가, 개구리. 개구리 알아요? 충청도선 개구리라고 아니요. 깨구락지라고 그러지. 깨구락지가 왜 앉아? 멀리 뛰려고. 멀리 뛰려고. 내가 이런데 미쳐버린 사람이요. 오늘 오전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축복의 법칙이요.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한 도시를 살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오랄 로버트 시스 도시 이름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강남의 청담동, 압구정동 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얼바인이. 오렌지 카운티,
가든 글로 그 옆에 얼바인이야. 이번에 제가 갔더니 그 얼바인에 비 김태희 거기다 54억짜리 집 샀더라고. 얼바인에 강남의 청당 사람들 우리 애들이 얼바인에서 다 공부했어.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 얼바인은 한 도시야.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 전체를 다, 그 전체를, 그 얼바인이라는 한 사람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저렴하게, 그들에게 가장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선진국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요. 부자는 별로 관심은 없어. 그러나 세계 제1의 기부자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빌 게이츠는요 돈이 그냥 많이는 안 썼어. 재작년에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내 식구가 여름 휴가 보름 휴가 보름 휴가 갔는데 휴가비가 33억 5천밖에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 잘 못 알아들어요? 보름 만에 잘 모르는가 봐.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경제학자들이, 경제 기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경영의 비법이 뭐냐? 경제 마인드가 뭐냐? 경영 철학이 뭐냐? 전 세계가 지금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경영학이 아니었어. 경제 철학이 아니었어. 믿음의 선포였어.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기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있는 돈을 다 내놓으면 아프리카를 살린다고 그랬어. 아프리카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헌신이 나라를,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강남 금식교단의 십자가의 재단, 십자가 교회 300억 껌값 아니요? 아멘. 맞딱하잖아. 300억 껌값이요. 천억 몇천억 있는 사람에게 그 껌값도 못 내나? 한 사람은 도시를 세웠는데. 미국은 도시를 세운단 말이에요. 오랄 로버트 시티, 얼바인, 이 많은 도시들이 다 한 사람. 빌 게이츠는요 그에게 인터뷰를 했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기부자가 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 기적.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제가요 대천 보령에 드림 감류기하는 개척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존경하고 뭐 여러 소리를 해, 여러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목사님을 꼭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흥시켰는데 나를 왜 모셔? 아, 목사님 부흥되는데 왜 불러? 아 부르지 마. 부흥시켜서 왜 불러? 아 성도가 없어서. 아니 부흥에는 성도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아? 아멘. 그래 재작년에 부흥을 했어. 개척 2년 만에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회를 갔더니 처음엔 또 그래요 나보고. 뭐 성도가 없어서 아침하고 저녁만 해야 되겠대요. 그래 낮엔 뭐하냐 그랬더니 낮엔 나보고 운동하려. 그래서 내가 운동하러 가냐? 부흥회를 가야지. 그래서 낮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어디 가냐고, 직장 가냐고. 그러니까 둘이 안 간대요. 그 둘이 앉아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에? 그래갖고 갔네. 갔더니 주일 저녁에 갔더니 18명 모였어. 18명. 근데 월요일날 새벽도 18명. 아니 주일날도 보니까, 그 월요일날 낮에도 보니까 18명. 그 18명하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 18명이 대천 보령에 수산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해 뜨는 집사님, 어떤 사람은 건어물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첫날 주일 저녁에 말씀을 받고
사업이고 지랄이고 이번에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18명 된 교회가 집회하고 나서 바로 옆에 교회 건축했어요. 집회하고 나서. 아멘. 어떤 사람은 박수 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치려고 치고 아멘.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하고 또 불렀네. 교회 건축하고 또 불렀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갔지. 갔더니 목사님이 또 교회 24인승 버스를 샀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어. 집회를 하는데, 단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단에 1억 원이 올라왔어요, 1억 원이. 그래서 내가 또 축복기도 했더니 저녁에 저를 태우고 가면서, 아, 목사님, 대천에서 1억이 큰 돈입니다. 아니, 대천에서만 거기 의정부도 크지. 그 1억을 한 거 그랬어요, 1억을. 그랬더니 오늘 낮에 또 전화가 왔네. 목사님, 그래서, 아, 뭔 일이요? 그랬더니, 아, 교회가 좁아서 좀 큰 데로 가려고요. 대천 역전 앞에 땅이 1,500평이 나왔디야. 1,5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한다고 목사님 또 집회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 여러분, 부흥회는요, 교회가 부흥 잘 되면 부흥회 할 필요 없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응?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부흥 많이 되면 모시겠습니다. 아유, 모시지 마. 제천에 화산교회라고 했어요. 제천. 아, 교회 이름이 또 화산교회. 화산이 폭발하는 데 같아요. 그 목사님 부부가 아주 그냥 내려간 지 1년, 2년, 3년, 5년이 돼도 부흥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맨날 물어보면 셋, 넷이랴.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 어떻게 세라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되는데 뭐하러 모셔? 안 되면, 그래, 목사님 오실 때, 안 되면 가야지. 그래, 갔네? 거길 갔어요. 갔더니 사모하고 애들하고 해갖고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돼갖고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음성 기독교 연합성회를 했걸랑요. 음성 기독교 연합성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양반들이 제가 그 교회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 7가정이 왔어. 왔는데 또 눌러 붙었어. 그 교회에. 아이고, 아멘. 갔더니 아주 눌러 붙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눌러 붙었어.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됐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너에게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그 잠깐 지나가면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너를 통해 확실하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거 하세요. 승부서가 거기서 나니까 마귀 새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 마귀 새끼가 가장 싫어하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성도들이 가장 시험당하는 거 헌금. 여기서 승부수가 나는 거요.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 누나는, 우리 가정은 교회 부흥이 하면서 목사님이 사기쳐갖고 돈 다 끌어가 야반도 자고 나중에 작정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것도 그 당시에 요 말씀하니까 그 당시 5억이랴. 5억. 엄청난 거였을 걸랑, 그 당시에 그 돈이. 근데도 그걸 들었더니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조카들이 다 외국에서 전부 다 유학하고 우리 조카가 프로 골프 선수야. 이름은 안 밝히겠어. 대립이 나오는 애요. 우리 누님 가족이 골프 가족이요. 프로 골프 선수란 말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씨알아봤어. 상상을 초월하게. 아들 안 놓은 프로 골프 선수 만드느라고. 우리 매형이, 장로님이.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조용기 목사님 옆에서 항상 보좌라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군대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한국교회가 새롭게 마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란 말이에요.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삼백억이든 천억 몇 전에 다른 껌값이야 껌값.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후대에게 자자손손에게 오히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게 예물이요 물질.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십자가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써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독수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